아니. 그동안 나한테 온 편지야. 그럼 그동안 네 방송 내용 전부 이거 보고 한 거야? 처음엔 아니었어.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했고.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써먹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쓰게 되더라. 이건 자료일 뿐이다. 어쨌든 진행하는 건 나다.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나니까 모든 게 쉬워졌어. 왜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았어? 한번 속였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. 그래, 어떤 변명을 해도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. 그런데 최고라는 소리를 놓치기가 싫었어. 다들 내가 음악에 해박하다고, 나만 한 사람 없다고들 하는데 나보다 우위에 있는 누군가를 인정하는 게 그게 싫었어. 좋은 음악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네가 그랬지? 그래, 맞아. 그동안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리고 있었어. 너한테 보낸 편지들하고 같은 사람이 쓴 거지? 요새 이런 구닥다리 도트 프린터는 드물잖아. 게다가 편지 접은 방법도 똑같고. 뭐야 이게? 처음에 1위 DJ 공모할 때 왔던 편지야. 사실 그때 넌 2등이었어. 내용에선 그게 1등으로 뽑혔었어. 근데 같이 보내야 될 경문 테이프 없었어.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. 그래서 그냥 묻히고 네가 뽑힌 거야. 누군가 꼭 DJ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. 음악도 엄청 좋아하고. 근데 왜 안 했을까? 이만한 실력에. 성욱이 얘기해볼까? 저 시간과 돈은 저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 비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박성호, 보통 때는 얘기 잘하면서 왜 그래? 일어나서 얘기할 때도 보통 때처럼 편하게 해. 알았나? 앉아. 엄지야,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다. 오려청자는 칼 없는 미녀다. 성욱이? 컴퓨터 있지?
프린터는? 프린터는 뭔지 알아? 고장났다고 그랬어. 요즘 못 쓸걸? 그래. 마지막 곡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야, 그거 2번 아니야. 5번이야. 야, 성진아. 알아, 미끼야. 뭐? 너 그거 알고 있니? 우리 학교의 도트 프린트는 과학실에 있는 거 하나뿐이라는 거. 너였구나. 웬일이야?